자, 리딩보디 2, 3-1, 유닛 3의 첫 번째 스토리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이따가 중요하게 설명할 것들을 형광펜, 초록색 형광펜으로 했어요. 초록색 형광펜으로. 그 다음에 그 외에 중요한 것들은 하늘색 형광펜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먼저 한번 쭉 볼까요? Hey, look at this picture. 뭐이 사진 좀 보라고 한 거죠. 이걸 얘기하는 거죠. Hey, look at this picture. Isn't he 박지성? 박지성 아니야? 그는 박지성 아니야? 그랬더니 Right, 맞아. He's my hero. 그건 나의 영웅이야. Really? 정말이니? Why do you like him? Why do you like 박지성? 말이죠. 왜 박지성 좋아하는 건데? 그랬더니 He isn't big or tall. 그는 또 덩치가 크거나 키가 크진 않아. But 그러나 He is a great soccer player. 그는 위대한, 훌륭한, 멋진, 대단한 축구 선수야. 오케이. 그랬더니 Take a look at that picture. 저 사진 좀 봐봐. His feet look ugly. 그의 발이 정말 못생겨 보여. Right, 맞아. He has, 가지고 있는데, a lot of scars. 많은, 뭐, 흉터들이었죠. 흉터들을 어디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On his feet. 그의 양발에 마찬가지로 to 말이죠. 맞아. 발이 못생겼고 흉터도 많아. Why does he have ugly feet? 왜 박지성 he 그는 못생긴 발을 갖고 있는 건데? Because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그가 연습하기 때문이야. 매우 열심히 항상. And it made his feet ugly. 그리고 그것이 그의 발을 못생기게 만들었어.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중요하게 설명할 것 중에서 isn't 여기에 공통된 거 isn't he 박지성 할때 isn't 그 다음에 he isn't big or tall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이고요 그 외에 뭐 him, he, his에 대해서 중요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it made his feet ugly 문장 여기에서 made his feet ugly 이 부분을 중요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선생님 설명이 빠르면 일시정지하면서 필기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볼까요? 자, 먼저 부정문 만들기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좀더뭐 쉽게 생각하면 문장 속에 not을 집어넣기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어요. 문장 속에 not을 어떻게 집어넣느냐.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문장의 종류가 몇 가지 있다고 배웠습니까? 그렇죠. 세 가지 문장의 종류가 있다고 배웠죠. 됐습니까? 세 가지 문장. 뭐첫 번째 be 동사 am is, are 또는 과거형인 was나 were까지도 배웠죠. am, is, are 현재 시제, 그 다음에 과거 시제 was, were가 들어있는 문장들, 그 다음에 하다시, do, does 여기에다가 이제 과거 시제일 때는 did가 들어있는 것도 알려드렸어요. do, does 또는 과거 시제 did가 들어있는 경우, 그 다음에 양념시 뭐뭐뭐 할 것이다, will 뭐뭐 할수 있다, can, 뭐뭐 할지도 모른다, 뭐뭐 해도 된다, may, 뭐뭐 해야만 한다, should 이런 것들이 양념시였죠. 양념시 뒤에는 뭐뭐 하다란 뜻이 와야 된다. 하다시나 또는 be 동사가 와서 be 동사나 또는 하다시, do 이런 게 do의 형태, 뭐 go 이런 것들 또는 be 이런 것들이 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문장의 종류에 따라서 뭐를 집어넣는 방법도 달라진다. not을 집어넣어서 아니다라고 하는 방법도 이미 다 배웠습니다. 자, 이미 다 배웠기 때문에 볼까요? 자, 그것은 개예요. 그거 개야. 그렇죠. 그래서 아이고야. It is a dog. 이렇게 하면 되죠. It is a dog. 이런 문장을 보고 평서문이라고 한대요. 평범한 문장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it is a dog. 자, 이세 가지 문장 중에 be 동사 들어있는 거죠? 얘를 가지고 묻는 문장이나 아니다 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일단 it is a dog을 가지고 그것은 개니? 라고 묻고 싶으면 is it a dog?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it is를 물어봤더니 is it? 하니까 묻는 느낌이 든다. 자, 그 다음에 그것은 개가 아니에요. 그건 너구리예요. 뭘까요? It is not 하면 되고, is not 줄여서 어떻게 생각해도 된다? It isn't가 되기도 하죠. It isn't a dog.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을 보고 부정문이라고 하고, be 동사가 있을 때는 isn't, 뭐 am not, are not 이렇게 만들죠. be 동사 뒤에 am, is, are 뒤에 not을 넣고, 그 다음에 걔는 이렇게 줄여 쓸 수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 isn't 만드는 거. 이건 저 첫 번째 종류 비동사일 때 부정문이죠. 그럼 비동사 했으니까 그 다음 문장은 하다시 있는 문장이죠. 자, 그래서 나는 거기에 가요. 그래서 누가 나 누가 뭐뭐 한다 부터 붙이죠. I got go 한다. 어디에? There. I go there. 그래서 이런 문장을 보고 무슨 문이라고 한다고 했죠? 평소문이라고 한다 했죠. 나는 거기에 간다. 자, 그럼 다음 문장은 묻는 문장이겠네요. 너는 거기에 가니? 하고 싶으면 go가 가다 라는 하다시니까 이 안에 do가 들어있고 너 거기 가니? 하고 싶으면 do you? are you가 아니죠. do you go there?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문장을 보고는 묻는 문장이다, 의문문이다 라고 했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이번에는 너는 거기에 가지, 아 나는 거기에 가지 않는다는 저 나는 간다가 I go 였죠. 아이고 왜 이래? I go 였죠. 그럼 이 속에 되어있던 둘을 꺼내서 I don't go there 이렇게 하면 거기 가지 않는다고 이런 문장을 보고 뭐라고 했다? 부정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요 세 녀석은 하다시 들어있는 경우죠. 하다시 중에서도 두죠. I go there, do you go there, I don't go there. 오케이. 다음 문장은 뭘까요? 그쵸. 그가 점심 식사를 만듭니다네요. 그쵸. 그래서 누가다, 그가 만든다, he make 하면 안 되죠. 이 안엔 does가 들어있죠. he나 she나 it이 뭐뭐를 하다라는 표현은 he makes 무엇을 lunch 하면 되겠죠. he makes lunch. 그리고 이런 문장은 뭐라고 한다고요? 형성문이라고 한다. 필요한 내용 몰랐던 것은 써두라 했습니다. 어? 이런 줄 몰랐는데? 하는 거 필기해 두시라 했어요. 어디에? 여기 어디 빈 공간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다? 하다시 그 중에 does죠. he makes lunch. 그럼 다음 문장은 묻는 문장이겠죠. 그래서 그는 점심을 만드니? 하고 싶으면 안에 들어있던 does를 꺼내서 does he make lunch? 하면 얘를 보고는 의문문이 되었다 됐습니까? does가 이렇게 사용되죠. 이 속에 들어있던 does가 이렇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케이. 그럼 다음 문장은 그는 점심을 만들지 않는다겠죠. 그래서 그는 만들지 않는다. he doesn't make lunch 하면 되겠죠. he doesn't make. 이거 doesn't 잘못 썼네요 선생님이. he doesn't make lunch. 그래서 그는 점심을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요 부분은 요런 문장을 보고 요렇게 만든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부정문이라고 한다고 했죠. 오케이. 자, 그러면 비동사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하다시 살펴봤으니까 세 번째 종류 이 녀석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수영할 수 있다, 수영하다 라는 하다시가 있으니까 양념시 뒤에 하다시 집어넣으면 되죠. He can, she can swim. 오케이. 그럼 다음 문장은 묻는 문장이겠죠. 아 참, 그리고 뭐 안 써도 이제 알죠. 이런 걸 보고 평소문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녀가 수영할 수 있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Can she swim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의문문이라고 한다. Can she swim? 물어봤을 때 Yes, she can. No, she can't. 이렇게 대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녀는 수영 못한다. 지금 이게 우리가 집중적으로 배워야 할 부정문이죠. 그래서 She can't swim.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 부정문이 아이고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여기가 뭐에 대한 설명이었냐? 이 부분 He isn't big or tall. 그 다음에 뭐 어디 갔지? 아 isn't he 박지성 이 부분 아니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Well, he isn't 하면 그는 박, 그러니까 뭐 이거 조금 더 설명하면 만약에 여기에 isn't가 여기 있으면 he isn't 박지성이 되고 그럼 물음표 못 붙이고요. he isn't 박지성 하면 그는 박지성이 아니다인데 저 isn't가 앞으로 가버렸죠? 그러니까 그는 박지성 아니니? 라고 묻는 거죠. is he 박지성 하면 그는 박지성이니?가 될 거고요. isn't he 박지성 하면 그는 박지성 아니니? 라고 여전히 묻는 문장이죠. 앞에가 있으니까 비동사가.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아 참 그리고 여기에는 부정문 중에서도 비 어, 세 가지 문장 종류 중에서 비동사의 부정문만 보이네요 여기서는. 오케이. 계속해서 그 다음 누가 누구를 누구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알맞은 형태라고 풀어서 설명했고요. 이걸 줄여서 저 대명사의 세 가지 격 또는 클래스라고 합니다. 대명사의 세 가지 격이 있다. 뭐 주격, 목적격, 소유격 이런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설명. 그래서 하다시를 기준으로 하다시 앞에 와서 누가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거 누가다 라는 표현을 할 때 이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문장의 주인장, 주어라고 합니다. 문장의 주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어 자리에는 그 격에 맞는 형태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e go there, 뭐 me am happy 이런 거 본 적 없죠 여러분들? 그렇죠? 여기다 전부 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아니고 I am happy, I go there 이렇게 주격을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격. 오케이,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반면에 뭐 he likes I 이렇게 하지 않죠. he likes me 이렇게 목적격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 하다시 앞에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주격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주격의 형태를 사용해서 내가 바로 이 문장의 주인이다 라고 뭐 이런 게 문장의 제일 앞에 있으면 아 얘는 주어가 아니겠다 라는 걸 당연히 알죠. 이런 게 있으면 아 얘가 주어구나, 뒤에 뭐뭐 하다 라는 표현이 나올 건데 아 내가 뭐 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이걸 보고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티가 팍팍 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좋아하니 이릅니다. 누가 좋아하니, 그러면 누가 좋아, 누가다를 붙여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누가라는 말은, 누가란 말은 후고, 그렇죠? 누가 좋아하니 이 문장은 어떻게 만드냐? 후. 자, 후는 he, she인 것처럼 합니다. he, she인 것처럼. 그래서 like가 아니고 likes it. who likes it? 누가 그거 좋아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그거 좋아하는데 이릅니다. 그러면 후 자리에, 후 자리에 I를 넣었으니까 이제는 likes가 아니고 like i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하다시 앞에 있죠. 하다시 앞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 내가 좋아하니까 여기다 I 이렇게 하는 거지, 이 자리에다가 뭐 I가 아니고 이런 걸 쓴다든가, 또는 이런 거 쓰면 격이 틀렸다, 클래스가 틀렸다 이런 게 와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그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니까 요렇게 I를 써줘야 된다. 반면에 이게 주어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이제 목적어에 대한 설명할 차례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하다시를 기준으로 해서 하다시 뒤에 와서 누구를 또는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또는 뭐 누구에게가 될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 무엇에게, 이것도 목적어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 그래서 문장의 목표물,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목적어라고 하는데요. 목적어 자리에도 그 자리의 형태, 클래스에 맞는, 격에 맞는 형태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그 형태를 써서 뭐 I like he 하면 틀렸단 말입니다. I like him 이런 걸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he가 아니고 him이 오니까 이거 목적어구나. 내가 좋아한다고 얘기했는데 누구를 좋아한다고? 누구를? 그를 좋아한다. 그래서 목적어라고 he가 아니고 힘이 있으니까 얘 목적어겠네 라고 티가 팍팍 나죠. 팍팍 티를 내는 그런 형태를 보고 목적격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번엔 그는 누구를 좋아하니 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가 좋아하니, 그가 좋아한다가 he likes 였는데 여기 있는 거 꺼내서 이 앞으로 가죠. 그래서 Does he like 하면 그는 좋아하니 됐고요. 여기다가 누구를 됐으니까 이 앞에다가 who로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who does he like 하면 누구를, 그 다음에 does he like 그는 좋아하니, 누구를 됐고요. 그 다음에 그는 좋아한다가 아니고 he likes가 아니고 물어야 되니까 does he like 하고 있죠. Who does he like? 이렇게 했더니 그가 좋아한다, 누가다, he가, likes 한다, 누구를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거 써도 안 되고요. 이렇게 he likes me,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나를 이오고 내가가 아니죠. 그래서 나를에 맞는 형태 이런 것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소유격이라는 게 있어요. 소유격은 누구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어떤 단어의 형태를 소유격, 소유 클래스라고 얘기하는데 소유격은 뭐 예를 들어서 빌이란 사람이 있어요. 빌이 있는데 빌의 할 땐 빌즈 이렇게 하면 빌의, 이거 빌이즈의 줄임말일 때도 있고요. 빌의란 뜻이 될 때도 있습니다. 문장 속에 들어가면
빌 이즈의 줄임말인지 빌의라는 뜻이었는지 뭐 이런 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돼 있다. 이럴 때는 뭐겠어요? 빌의 책이겠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와 있다. 아이고. 그러면 얘는 뭐의 줄임말이겠다? 이런 거의 줄임말이겠죠. 뒤에 어떤 시니까요. 어떤 시 앞에 어떤 시 앞에 비동사일 테니까요. 이건 비동사구나. 그러니까 지금 방금 설명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이것만 들고 와서 선생님 이거 무슨 뜻이에요? 하면 선생님은 뜻을 두 개 가르쳐 줄 수밖에 없단 말이야. 빌 이즈의 줄임말이다 라는 설명 플러스 빌의 란 뜻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들고 왔다. 이때는 정해지는 거죠. 빌의 책이다. 아니 빌의 차다. 이런 뜻이다. 이게 이거의 줄임말일 리는 없잖아요. 이러면 빌은 자동차다. 사람인 줄 알았더니 차네. 이상한 뜻이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빌의 차다 이런 뜻이겠죠. 이럴 때는 그래서 이걸 보고 점 찍고 S 하는 걸 보고 apostrophe S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누구누구의 라는 뜻이 되기도 한다. 자 그래서 예문 저것은 누구의 책이니? 그러면 누구의 책? Who's book? 한 다음에 물어야 되니까 that is의 줄임말 is that? that은 이런 뜻이고 어디에 있는 몇 개 멀리 있는 한 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느낌이라 했죠. Who's book is that? 저거 누구 책이야? 이러겠죠. 그랬더니 that is는 it is 한 다음에 이제 whose에 대한 대답. 그러니까 whose에 대한 대답 my book. 그래서 누구의 책 이렇겠죠. 누구의 책 이 덩어리 이루고 있네요. 이렇게 덩어리. 그랬더니 나의 책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my book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소유격 뒤에는 무슨 시가 온다? 이름시 명사가 옵니다. 소유격 뒤에는 명사가 온다 라는 설명도 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뭐에 대한 얘기냐? 여기에는 왜 why do you like he가 아니고 왜 him이냐? 그 다음에 여기는 왜 he냐? 여기는 왜 his냐에 대한 설명이에요. his feet 그의 발이라는 의미의 덩어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무엇 무엇을 어떤 상태로 만들다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설명은 이렇게 할게요. make 뒤에 어떤 것이 나옵니다. 어떤 것 make 뒤에 어떤 것이 나온 다음에 그 뒤에 무슨 시가 온다 이렇게 어떤 시가 오면 만드는데 어떤 것을 어떤 상태로 만들다 하니까 A를 어떻게 만든다 라는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진 것을 뭐 어떤 것을 여기에 이것을 어떤 시 상태로 만들다 라는 표현인데 너무 길죠.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이 이런 거 설명할 때 뭐라고 할 거냐 이런 문장의 구조를 뭐라고 할 거다. make A 어떤 이름시 대신에 명사 대신에 A라고 한 거예요. A를 어떤 상태가 되게 만들다. 이 자리에 뭐 여러 가지 뭐 the car 뭐 the water 이런 거 집어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make A 어떤 이라는 구조다 라고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구조를 가진 문장이 A를 어떻게 만든다 라는 표현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볼까요? 차가우는 콜드 어떤 시죠? 요건 거 알 거고요. 이걸 응용해서 그것은 물을 차갑게 만들어줘요 라는 표현. 그래서 누가다 it이 makes 해준다. 무엇을 water를 어떤 cold it makes 그거에 만들어줍니다. 뭘 만들어주는데 물을 만들어줘. 어떤 상태로 cold한 상태로. 그래서 이 문장은 이 속에 그것은 물을 차갑게 만들어 준다 라는 말은 이 속에는 어떤 뜻도 숨어 있냐 그래서 물이 차가워져요 라는 뜻이죠. 그래서 it makes water cold so 그래서 water is cold 라는 뜻이 뭐에 있다 이 문장 속에 it makes water cold 속에 water is cold so 그래서 물이 차가워졌어요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문장 속에 또 다른 문장이 숨어 있는 그런 표현이다. 나중에 좀 어려운 말로 뭐 5형식 문장이다 뭐 이렇게 어렵게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좀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응용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아이고 선생님 목을 많이 쓰다 보니까 목이 좀 아프네요. 자 그래서 그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해볼까요? 그래서 누가 뭐한다? She가 makes 해주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거 쓰면 안 된다고 아까 가르쳐줬죠. 누구를 목적어 형태. 그 다음에 happy. She makes me happy. So
이 속에 숨어있는 She makes me happy 속에 숨어있는 문장 So I am happy 그래서 나는 행복해 라는 말이 숨어있죠 그렇죠? 그래서 She makes me She가 만들어주는데 누구를 me를 어떤 상태로 happy한 상태로 그러니까 나는 행복해 라는 문장이 문장 속에 또 다른 문장이 숨어있는 그런 문장이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는 그녀를 화나게 만든다 그래서 누가다 you가 makes 한다 누구를 여기 이런 거 쓰면 안 되죠 됐습니까? 목적격 her 그 다음에 화난 angry 하면 되겠죠 she makes me angry so she is angry 선생님 여기는 her인데 여기는 왜 she예요 이거는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주격이 와야 되니까 she로 바뀌죠 그래서 그녀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문장 속에 또 다른 문장이 숨어 있는 그런 문장의 구조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교재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계속해서 필기 일시정지 속도 빠르면 일시정지 하고 하시고요 자 그래서 hey 이봐 look at 봐 이거 하다시로 시작하면 부탁하는 문장이라 그랬죠 하다시 시작하면 뭐하는 문장 부탁하는 문장 좀 어려운 말로 명령문 중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명령문이다 이러면서 look at this picture 그래서 이 this picture 이 사진 좀 봐 이러고 있죠 picture도 뭐 사진이란 뜻일 수도 있고요 그림이란 뜻일 수도 있는데 비슷한 뜻이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거죠 isn't he? 아니니? is he? 하면 그는 뭐뭐이니? 그는 박지성이니가 됐을 텐데 isn't he 박지성 했으니까 박지성 아니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right 맞아 뭐 이거는 무슨 뭐냐 yes he is 박지성 he is 박지성 한글로 쓸게요 이거 한국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right은 yes he is 박지성 이란 뜻하고 같은 뜻이에요 맞아 그는 박지성이야 He's my hero. 그는 나의 영웅이야. really? 정말이니? 정말 네 영웅 맞아? 한 다음에 왜 좋아하는지 묻고 있죠. 그래서 왜? Do you like him? 아까 얘기했죠. 목적격이 와야 된다고요. 동사 하다시 뒤에 있는 누구를, 그를, 이죠. 그를. 그가가 아니고 그의도 아니고 그를 또는 그에게 이런 뜻이니까 he가 아니고 his도 아니고요 he도 아니고 his도 아니고 이렇게 him이 와줘야 된다 왜 그를 좋아하니 그랬더니 he 아까 얘기했던 부정문이죠 he is big or tall 하면 뭐 그는 뭐 크다 또 키도 크다 뭐 덩치도 크고 키도 크다 이렇게 not이 없을 때는 그런데 isn't니까 덩치가 크거나 또는 키가 크지가 않은데 but 그러나 저 great soccer player가 되려면 동치가 크거나 키가 커야 유리하겠죠 근데 이렇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신체적인 뭐를 갖고 있다 신체적인 불리함을 갖고 있죠 신체적 불리함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죠 여기에 이제 서로 불리하지만 여기에 이제 여기에 big or tall 아까 not big or tall 하고 great 하고 좀 반대되는 느낌이죠 great 하면 위대한 뭐 이런 뜻이니까 이대야 엄청난 축구선수야 자 그 다음에 take a look at은 통째로 알아주세요 take a look at은 사실 look at 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근데 한번 봐라 뭐 이런 느낌이에요 take a look at look at that picture 해도 되고요 요 앞에 뭐 나왔잖아요 그쵸 look at that picture this picture로 바뀌었지만 자 그러니까 이걸 보고는 this picture라고 할까 look at this picture라고 한 거고요 이걸 보고는 take a look at That picture라고 한 거죠. 이 picture를 보고는 됐습니까? 그래서 take a look at that picture. 이번에 저 사진 좀 봐봐. 그의죠. His feet. His feet. 자, feet은 feet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다 했죠. 자, take a look at은 저 선생님이 하늘색 쳐놓은 이유가 통째로 알아놔라. 됐습니까? 뜻은 한번 보다라는 뜻이고 의미는 look at과 같은 뜻이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feet에 대해서 설명할 것은 feet은 put의 복수형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 his feet은 안만 길어봤다 뭐다 day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look이라는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있다 do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does가 아니고 됐습니까 이 속에는 does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do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looks가 아니고 look인 거죠 they look ugly look 뒤에 어떤 시가 오면 ugly 못생긴 이란 어떤 시죠
look 뒤에 어떤 식으로 하면 어때 보인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take a look at that picture. 저 사진 좀 봐. His feet look ugly. 그의 발들이, 그것들이 못생겨 보여. 그랬더니 right, 맞아. 뭐 맞아라는 말은 여기에 이 말을 똑같이 얘기한 거죠. Right, 맞아. His feet look ugly. 맞아, 그의 발은 못생겨 보여. 못생겼을 뿐만 아니라, 이 말이죠. 여기 to가 왔으니까, 또한, 역시란 뜻이니까, 못생긴 거에다가 위에 얹고 하나 더 이 얘기까지 하겠다는 얘기죠. 또한, 못생겼고 또한, 가지고 있는데, 이 속에 does에 들어있는 거 아시죠? does 안 들어있고 do 들어있을 때는 have인데, 근데, does가 have 속에 들어가면, 뭐가 툭 튀어나온다? has가 툭 튀어나오겠죠. he니까요. 박지성 안만 길어봐서 남자 한 명이니까 he고 he have가 아니고 he has겠죠. He has a lot of scars. A lot of의 뜻은 많이 만나봤습니다. 많은 이란 뜻이죠. 많은 흉터들을 가지고 있다. 자, 여기는 얘는 what에 대한 대답이고요. 얘는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 On his feet. 요걸 붙여가지고 요것만 있으면 그의 발들이니까 요것만 있으면 이건 무엇인데 요렇게 합치니까 무엇이 아니고 뭐가 됐다? 어디로 where로 바뀌었어요. 그의 발에 흉터도 많아. 어디에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다? 발에 어디에 on his feet에 what을 a lot of scars를 뭐한다? 가지고 있다. 이유를 또 묻고 있죠. 그렇죠. 여기에 요거 하늘색 칠해놓은 이유는 그가 가지 요 위에 거랑 비교하면 되겠네요. 요거 비교해서 그가 가지고 있다는 he has인데 가지고 있니 하려니까 이 속에 있던 does가 이렇게 빠져나오고 얘는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죠. Why does he have? 왜 가지고 있는 거야? Ugly feet. 저 못생긴 발들을. 요거는 안만 길어봤자 여러분들 day라고 이제 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day는 주격이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된다? 얘는 them이 되는 거예요. them. Why does he have them? 그는 왜 그것들을 왜 가지고 있니? 됐습니까? Why does he have them? Why does he have ugly feet? 왜 못생긴 발 갖고 있는 거야? Because he practices. 그가 연습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 표시하는 이유는 이거 전에 자 because 뒤에 여기 보면 이거 누가 뭐뭐 하다 누가다죠 누가다 자 because 없다 치면 그가 연습한다죠 그가 연습한다 이 속에 does 들어갔으니까 연습하다라는 하다시 속에 does 들어가서 practice가 아니고 practices 되죠. 그냥 그는 연습한다 because가 없다 치면 he practices의 뜻은 그는 연습한다인데 얘가 붙으니까 그가 연습하기 때문에 라는 뜻으로 바뀌죠. 이런 걸 보고 접속사라고 한대요 나중에. 그가 연습한다 he practices. 그가 연습하기 때문에 because he practices very hard의 뜻은 매우 열심히 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뭐 hard가 딱딱한 이란 뜻도 있지만 선생님이 여러가지 딱딱한 선생님이 여러가지 뜻을 가진 단어는 문장 속에 들어가면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하드는 딱딱한 이란 뜻도 있지만 열심히 이란 뜻도 있어요. 여기는 매우 딱딱한 연습한다가 아니고 매우 열심히 연습한다겠죠. 당연히 very hard all the time 항상 이란 뜻이죠. 그는 항상 매우 열심히 practice를 해 연습을 해. And 그것이 만들었다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그것이 만들었다 무엇을 his feet을 어떤 ugly한 so his feet 자 안만 길어봤자 데이네요. 그렇죠. are ugly. 그것이 그의 발을 못생기게 만들었으니까 so his feet are ugly. 그의 발은 못생겼다. 이 속에 it made his feet ugly 속에 his feet are ugly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it에 대한 얘기는 뭐냐. 자 it은 뭐 대시고 왔냐 이겁니다. 뜻은 그것인데 그것이 그의 발을 열심히 만들었단 말은 그가 항상 열심히 연습하는 것 대신 왔죠. 자 이게 안만 길어봤자 선생님 되게 고마운 존재라고 얘기했었어요. 만약에 안만 길어봤자 규칙이 없다면 and that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made his feet ugly 라고 할 뻔했어요. 이 문장을 여기에 다 넣어서 쓸 뻔했는데 어우 상상만 해도 너무 길어지죠. And that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made his feet ugly 이럴 뻔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얘를 it으로 줄여서 그것이 그가 항상 열심히 연습하는 그 행동이 his feet을 ugly하게 만들어버렸다. 됐습니까?
자, 그런 설명들이었고요. 뭐 여기 있는 거는 뭐 보다 요거하고 같은 말이 뭐라 했다? Take a look at 이라고 그랬죠. Take a look at. 다음에 영웅이 보이고요. Hero, a soccer player, 축구선수, feet, 발들. 앞만 길어봤자 they인데, 근데 목적격일 때는 그것들은일 때 they인데, 그것들을 할 때는 them이라 했어요. 그다음에 look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때 보인다, 못생겨 보인다. 못생겨 보인다기보다는 무서워 보이던데 이건. 이런 거는 뭐 look ugly라보다는 look scary 이런 게 더 어울릴 것 같은데요. 오케이, 무서운이라는 뜻이죠. scary. 오케이, 어쨌든 뭐 look ugly, look 뒤에 어떤 시. 그다음에 흉터, scar. scar는 이름씨인데 셀 수 있을 때 하나면 on데요. 여러 개일 때는 흉터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practice는 하다시로서는 연습하다. 그 다음에 명사어 이름시로도 쓰입니다.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도 쓰이고요. 그때는 무엇 연습도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비교하시고 다음 부분은 여러분 먼저 풀어봤어야 되죠. 풀어본 것들 이제 맞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것들 비교합니다. 그래서 My father is my hero 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나의 아빠는 나의 영웅이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내가 hard 무슨 뜻이라 했더라. 무슨 뜻도 있고 딱딱한 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그랬어요. 열심히 그러니까 딱딱한 이란 뜻으로 hard가 쓰이면 이거 어떤 시고요. 어떤 딱딱한 열심히 이란 뜻으로 쓰였을 때는 어찌시라고 합니다. 이런 거 어찌시 어찌 열심히. 그래서 아이가 뭐한다? 아이가 practice 한다. 내가 연습하는데 어찌 연습한다? 어찌 연습한다고? 열심히 연습한다. I practice hard. 그 다음에 She has a scar. 아이고 안됐네요. 그녀가 갖고 있는데 하나의 흉터를 무엇을 갖고 있는데 a scar을 where? 어디에? On his foot. 그의 발 위에 그의 발에 그녀의 발에. 요거 her는 목적격도 됩니다. 목적 her가 목적격으로 쓰였을 때는 I like her. 목적격이면 무슨 뜻이라 했어요? 그녀를 이라 뜻이라 했죠. 근데 her는 이렇게 무슨 격으로도 쓰인다? 목적격도 되고 소유격도 됩니다. 그 말은 her가 그녀를 이란 뜻도 있지만 그녀의 이란 뜻도 있는데 her가 그녀를로 쓰였는지 그녀의로 쓰였는지 문장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여기는 her foot이니까 그녀를 발이 아니고 그녀의 이란 뜻으로 쓰였겠죠. 여기서는 소유격이죠. 그녀의 She has a scar on her foot. 그녀의 발에 흉터가 있다 이러고 있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the best title is 가장 좋은 제목 찾기죠. The best title is 그래서 great soccer player 박지성이죠. 위대한 축구 선수 박지성이지 위대한 야구 선수가 아니죠 얘는. 됐습니까? The best title is great soccer player 박지성. 요즘은 또 박지성보다 또 손흥민이 또 뜨고 있죠. 손흥민도 연습 진짜 많이 했대죠. 오케이, 그래서 박지성 is the girl's hero. 그래서 박지성은 그 여자아이의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잠깐 보면 여기 뭐 둘 다 여자네요. 그렇죠. 둘 다 걸이네. 됐습니까? 그래서 여자아이의 뭐다? 히로다. 영웅인데 because 왔으니까 because 뒤에 누가 다가 오면 요렇게 합쳐져서 누가 뭐뭐이기 때문에로 바뀐다 했죠. 그러면 뭐이기 때문에 he is a great soccer player이기 때문에죠. 그가 덩치가 크고 키가 크기 때문에 영웅은 아니죠. 게다가 he isn't big or tall 이라고 본문에도 나오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신체적 약점이죠. he isn't big or tall. 이 신체적 약점을 딛고 he is a great soccer player가 됐다는 거. 다음 박지성 has 가지고 있는데 ugly feet 그것들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he practices very hard. 아, practiced. 아, practiced 나왔네요. 자, practiced는 어떻게 만들어졌다? 뭐 속에 practice라는 하다시 속에 뭐 들어가 있다? did가 들어가면 did가 했다 했었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무슨 형태라 한다? 과거형이라 한다 했죠. 그가 열심히 연습
했기 때문에 because he practiced because 뒤에 누가다 그가 연습했다죠. 요거만 있으면 근데 누가다 오면 합쳐서 연습했었기 때문에로 바뀌겠죠. because he practiced very hard 매우 열심히 연습했기 때문에 because he didn't wear socks 그가 양말을 신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didn't wear 이걸 보고 나중에 설명할 건데 이거 과거 시제 부정문이라 그래요. 이거 과거 시제 부정문 왜 과거 시제 부정문이라고 하는지는 여러분들 얘 쳐다보면 충분히 이해가 갈걸요? didn't는 뭐랑 뭐랑 합친 거다? did하고 not을 합친 건데 did가 뭐 속에 숨어 있다가 where의 과거형이 were예요. were 입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입고 있었다 착용하고 있었다 근데 were 속에 did가 숨어 있다가 톡 튀어나오면 원래 모습인 where로 바뀌게 된 거예요. 오케이 뭐 이런 건 나중에 또 설명할 거고요. He didn't wear 입고 있지 않아서 그다음에 check T 맞으면 true T가 true의 줄임말이라 했죠. 맞는 이란 뜻이라 했고요. T 그다음에 false라 했죠. false 아이고 false의 줄임말 F 써서 틀린 이란 뜻이라 했어요. 맞으면 T 틀리면 F 해라. about 박지성 about은 뭐뭐에 대하여니까 박지성에 대하여. He isn't big or tall. 그는 덩치가 크거나 또는 키가 크지도 않다니까 박지성이 이런 신체적 약점을 갖고 있죠. He has ugly feet. 그는 못생긴 발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왜 발이 못생겼냐라고 뭐라고 물어봤어요. Why does he have ugly feet? 했죠. Why does he have ugly feet? 했더니 뭐라고 대답했어요. Because he가 뭐 했었기 때문에 practiced 어찌 very hard 매우 열심히 했기 때문에 ugly feet을 갖게 됐다 라는 얘기했죠. 오케이 그래서 둘 다 T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필요한 것들 필기하고 그 다음에 1쪽 2쪽 3쪽 4쪽 모두 다 카톡으로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